저기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애가 지금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된다니까요. 야이만이라도 들여보내주세요. 언니만 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아, 어떡하죠? 우리 애기가 이렇게 우는데? 아, 우리 여기서는 애를 못 돌볼 것 같아요. 밖에서 어떻게 돌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여보. 괜찮아요. 우리 아들 괜찮니? 아, 울기만 하네. 애가 말을 못해. 그러면 일단 밖에서 먹을 거와 애 기저귀 좀 갈아주자고. 그래요. 아빠 팬티가 축축해. 어, 그 팬티가 축축해? 한번 볼까? 괜찮아, 이 정도는 한 번 더 싸도 되겠다. 그래,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여보,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 이렇게 막 들어가도 되나?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어, 여기 분유가 있네. 일단 급하니까 분유부터 먹자. 이거 애기만 먹으면 안 돼. 우리도 밥을 챙겨 먹어야지. 그래, 우리도 적당히 먹자. 적당히 먹어. 우리도 분유 먹자. 뭐 이런 엄마 아빠가 다 있어. 애기야, 밥 먹자. 애기 한 입. 나 한 입. 애기 한 입. 나 한 입. 여보, 멀었어요. 나도 똥 싸야 돼. 어, 이 집 화장실이 아주 고급이구만. 부세식이야. 안 되겠다, 여매나. 우리 이 집에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집주인이 오기 전에 나가야 되거든? 빨리 들어가자. 여보, 애기 똥 좀 갈아줘요, 알았죠? 아, 그래, 그래. 내가 한번 갈아주도록 기저귀, 할게. 기저귀, 기저귀. 어,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어, 상태를 볼까? 얼마나 쌌길래 이렇게 우는 거야? 어, 많이도 쌌네. 이거는 갈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서 이 기저귀를 사용하지 못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구만. 그냥 한 번 더 싸는 걸로 합시다. 그냥 물에 한 번 헹구죠. 여기 바로 밑에 물 있는데. 그래, 그래. 애기야, 물로 헹구자. 어휴, 안 되겠네. 그냥 저기 해변가에서 엉덩이 한번 씻자. 그래, 그래, 그래야겠다. 가자, 가자. 기저귀. 어휴, 자, 여기 자, 첨벙첨벙. 자, 이렇게 몸도 닦고 똥도 털어내고 하는 거예요. 기저귀도 빨고. 어때? 괜찮지? 우후. 빨리, 빨리. 뭘 빨리? 아유, 누가 나왔어, 얘? 여보! 아, 도망가야 돼, 여길. 왜 그래? 애기가 빨리 빨리네요. 아우, 어쩔 수 없구만. 내가 잠깐 안아볼게. 아유, 우리 아기. 그래, 기저귀를 갈고 싶었구나. 여기 보니까 또 무료로 또 기저귀를 가는 곳이 있더라고. 아유, 이런 좋은 곳이 있네. 아유, 아유, 지나 아까부터 우는지 아빠가 고생이 많았어.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는 거냐? 아유, 여보, 내가 할게. 아유, 진짜. 아, 이걸 누르고 체인지를 누르면 된다. 어, 아, 됐다, 그래. 됐다. 앙? 아이고, 똥을 아주 많이 쌌어. 일주일 만에 가는 거라서 개운하겠네. 아이, 엉덩이에 땀띠 난 것 봐. 엉? 됐지, 이제? 이제 뭐 기분이 어떤가 한번 살짝 볼까? 아유, 그래, 그래. 이번엔 씻고 싶구나. 아빠가 씻겨줄게. 아유, 여기 완전 좋다. 여기 우리 집 해요. 그럴까, 그냥? 응, 여기 우리 집으로 살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씻기려면 얘를 또 어떻게 씻겨야 되나? 아유, 줘봐요. 내가 씻길 테니까. 자, 여기 있어. 아유, 우리 애기 졸려. 자, 씻어볼까? 자, 씻자. 우리 애기 기분이 좋구나. 아빠도 기분이 좋단다. 쩌뽕쩌뽕. 기히기히기히기히. 자러 가자, 잠자러 가자. 그래, 그래, 우리 아기 아주 졸리구나. 어, 여기 침대가 있네 또. 해변가에. 좋네. 뭐 아무도 안 쓰는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아기 자렴. 여기가 이제부터 우리 집이란다. 그래, 그래, 그래. 히히 히히 히. 우리가 왜 이렇게 희죽희죽해?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은 거지지만 좀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 이제 슬슬 혼자 놀렴.
돼지 같은 집구석에서 도망쳐야겠어. 왜 우니? 왜 울어? 엄마가 런. 엄마 런? 너희 집 엄마 어디 갔어? 너희 엄마 어디 갔어? 여보! 런. 여보! 어. 런. 이건 이건 한부모 가정? 기찌뽕. 피터 일로 와. 부르셨습니까? 피서. 예? 나 배가 고프네. 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빨리 우리 귀여운 도련님에게 밥을 주도록 해요. 어, 도련님 배가 고프셨습니까? 제가 맛있는 밥을 드리도록 하죠. 거기 아니야! 자르고 싶어! 어,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 그 아보카도가 여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여긴 것 같습니다. 밥, 밥. 여기 신선한 분유 데스까? 야! 너 지금 나한테 뭐 먹였어? 지금 장난해? 나 5성급 셰프가 만들어주지 않은 거면 나 입도 안 되는 거 몰라 알아. 응? 우유가 어떻게 5성급입니까?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뚝뚝뚝뚝. 저기 5성급 셰프죠? 나? 바로 천연 방금 짜는 우유를 가져오세요. 아, 바로 서투르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오케이. 조금만 기다리시겠습니까? 야, 나 이거 나 이거 놔봐. 나 팬티 오줌 썼잖아. 똑바로 안 해? 응? 도련님 엉덩이를 엉덩이를 잠깐 이쪽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빨리 확인해. 많이 싸셨습니다. 이걸 어떡하죠? 제대로 오줌을 찌렸네. 오줌을 팍빨 해야 될 거야. 답답해. 이거 놔. 어머, 이런 애들이 다 있어. 답답해 죽겠네. 응? 이거 하나 사야겠어 나. 네. 내가 갈 거야. 비켜. 야, 일로 빨리 와. 빨리 가라. 오줌 가라. 응? 예. 오줌 빨리 가라. 똥은 굉장히 황금색인 걸 보니 아유, 분유가 꽤 입에 입맛에 맞으셨나 봅니다. 아보카도, 빨리 내 똥 맛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기미상궁하세요. 저기 단비서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애기 똥을 먹는 문화가 없음입니다. 저희 나라도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시잖아요. 똥 한번 기미상궁 하셔야죠. 건강을 위한 거예요. 빨리! 그럼 진짜 먹어야 됩니까? 그때 빨리! 답답하네. 알겠습니다. 아, 하고 있겠습니다. 어때? 맛이 건강한 맛입니다. 됐어. 안 되겠어. 긴급 회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클래스 반으로 가도록. 날 안고. 자, 모두 내 말에 집중하도록 해. 앉아. 너네들이 앉아. 예. 진지하게 얘기 좀 필요하겠어. 형님,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가 1% 감소했어요. 예? 예? 예. 우리 기업이, 장난감 회사가 위기인 것 같은데 현재상 보고해보세요, 아보카도씨. 예? 아이디어를 내라고! 장난감으론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눈높이에 맞는 진짜 이씨. 아보카도씨 아이디어가 참 돌같으시네. 돌머리! 얘 잘라, 단실상. 이런 애랑 길 못해? 저, 아보카도씨? 잠깐만 나와보세요. 얘 잘라. 여보, 내가 잘하라 그랬잖아.
그치만 애가 저렇게까지 싸가지가 없을 준. 저 녀석 다 크면 봐. 내가 고무줄로 기저귀를 튕겨버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 제가 잘 말했습니다. 나 졸려. 예? 졸려. 주무실까요? 재워줘. 자, 잘 때는 또 아보카도씨에게 잠깐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보카도씨가 왕년에 자장가 좀 불렀지 말입니다. 좋아. 그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눈 사이로 달리는 사이로 사이에도 나 뮤지컬 아니면 안 듣는 거 몰라? 어, 그 뮤지컬 버전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레디고 레디고 아시죠? 제 잘로. 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건 어떤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어. 나를 기분 좋게 목욕시켜봐. 빨리 패스를 눌러. 제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첨벙. 도련님 기분이 아주 좋으시죠? 아주 기분이 좋으시... 기분 좋아. 어? 어? 기분이 왜 안 좋으신 건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단신장님 그 목욕 한번 시켜보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목욕이 안 되네? 그러면 뭐 다른 거라도 기분을 좋게 할... 우리... 기저귀. 기저귀 갑시다. 노래가 빠지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흰눈 사이로 달리는 삶에 상태 돌아가네. 뚱베베네뚱 너무 좋게 미쳤다. 근데 그 비서님들, 예? 저희 엄마 아빠는 언제 오실까요? 그 회장님과 그 사모님은 그 해외 출장을 나가셔서 근 1년간은 한국에 귀국 일정이 없으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한번 말을 놔볼까요? 뭐? 네 얼굴을 봐! 어쩔 수 없지. 나 그냥 빨리 재워줘.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주무세요, 도련님. 그래, 나가보도록 해. 눈 사이로. 노래 그만 부르고 나가라고! 똥 밟았네를 불렀어야죠. 알았어. 엄마, 아빠. 도대체 일이 언제 끝나는데요?